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럼요. 가성비가 좋으니까 네. 많이 먹고. 야, 오, 철저 먹방. 절대 맛있겠다. 그리고 베트남 음식이 우리가 먹기에 맛없는 게 없어요. 맞아요. 한국인 입맛에 너무 잘 맞아.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고 그 골목골목에 숨어진 맛집을 찾아다녔다면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베트남 레스토랑에 왔어요. 네. 그럼 이 짐작 좀 해주세요. 아니 처음부터 이런 데 갔으면은 그렇지, 그 다음에 간 코스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근데 여기가 진짜 맛집이라서 현지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래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 먹는 그 스프링롤? 네. 우리 한국에서 먹는 스프링롤? 네. 이 고이콘이라고 베트남 전통 음식이에요. 네. 우리는 그 보통 땅콩 소스랑 먹잖아. 네. 근데 여기는 땅콩 소스래도 조금 다른 땅콩 소스네? 우리 한번 이거부터 먹어볼래, 나? 네. 아, 진짜. 아, 이게 스프링롤인데 우리나라 스프링롤하고 조금 틀려. 그래서 냄새가 들어가요. 집에 갔을 때는 안에 고기랑 야채를 이렇게 싸서 먹으면 여기는 시푸드를 넣어서 먹는 베이컨을 싸먹는 음식이죠. 근데 정말 내가 생각해도 먹어도 너무 먹는다, 우리 인간적으로. 사실 저희가 외국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맛집이잖아요. 맛집인데 얘 너는 얘 맛집이라고 나 손짓만 해주고 얘 먹는 건 내가 다 먹고 너는 얘 손만 해주고 나는 손짓만 해주겠다 얘. Show me the door! 저도 열심히 먹고 있어요. 너 고수를 나만큼 안 좋아한다고 안 먹어. 어쨌건 저도 나는 맛있다 얘. 맛있어. 제가 제일 좋아, 베트남 음식 제일 좋아하는 게 짜조거든요. 진짜? 한번 먹어볼까? 네. 맛있다. 새우랑 또 이 안에 다진 고기를 넣었어요. 오! 맛있다. 이건 한국 가면 생각날 것 같아요.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베트남 하면 쌀국수가 유명하잖아요. 네. 저는 오늘 특별하게 베트남에서 유명한 비빔국수를 한번 주문해봤어요. 한국 베트남 음식점에서 분짜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 입맛에도 맞는 음식이라고 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내일은 없는 것처럼 드시네요. 에, 근데 너무 맛있었어, 다. 뭐래? 국수에 찍어서? 맛있다. 동남아 음식의 기본적인 맛? 고수의 향이 아닌 특이한 이 지역만의 비법 소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단맛이. 달면서 짭조름하고 단맛이 좀 많은 그런 고수? 아니 저기 돼지갈비 맛이고 소스 같은 거 맞아요. 좀 자극적으로 하고 그렇죠. 야채랑 양조아 씨 아예 넘어왔네요 이쪽. 네 아니에요.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현지 물가가 워낙 저렴하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켜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야?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많이 시켰는데 돈을 가고 얼마 안 갔어. 돈이 다 많잖아. 내가 내 세금 뭐지. 현주가 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족 단위로 왔을 때 진짜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음식 아주 실컷 배부르게 먹고 갈 수 있는 관광지는 이 부분 낫지 아닐까. 또 일본 물가 비싸잖아요. 비싸지? 네. 제 먹방
여행 오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가성비.